현재. 그렇죠. 이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이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동사의 형태는 과거고 조동사의 형태도 과거지만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현재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만약 네가 현재 불을 더 자주 끈다면 너는 뭐할 텐데? 에너지를 절약할 텐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유 Don't switch off the light more often. You can't save energy. 좋고요. 뭐 내용상 you don't save energy도 좋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 문장 몇 갠데? 두 갠데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되잖아. 우리말로 생각해봐. 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불을 자주 끄지 않는다. 너는 에너지 절약하지 않는다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 엔드 넣을까? 써? 써놓으면 되겠지. 이게 원인이죠. 니가 언제 뭐 하지 않는다. 현재 불을 자주 끄지 않는 게 뭐가 돼서? 원인에서 그래서 써. You don't save. 너는 에너지 절약하지 않는구나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because나 as나 since 쓰고 so를 빼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Because the book is too expensive, I won't buy it. 그 책이 언제 어떻대요? 현재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언제 뭐할 거래요? 나는 미래에 그것을 사지 않을 테다. 이러고 있죠. 그 책이 현재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현재 또는 미래에 그것을 사지 않을 테다. 그럼 그 책이 언제 어떻다면? 현재 너무 비싸지 않다면 나는 그 책을 뭐할 텐데? 살 텐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이 현재 너무 비싸지 않다면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the if the book wasn't too expensive I would buy it 하면 틀리죠. 그렇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warrant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If the book weren't too expensive, I would buy it. 이거는 weren't 할지 wasn't 할지는 누구한테 달린 거라고? 이거 wasn't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죠? 최신 문법으로는 if the book wasn't too expensive, I would buy it 해도 된다고 해서 원래는 누구한테 달렸다 했지? weren't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려있다 그랬죠.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 이게 둘다 된다는 게 원래 살아있는 문법이야,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근데 선생님이 학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살아있는 영어도 이것만 됐었어. 근데 지금 한 50년 지났겠죠, 그쵸? 제가 중학교 때일 때하고 여러분 중학교, 한 50년 지났겠죠, 그쵸?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법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단 말이야, 둘다 제기로. 근데 아직도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건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 모여서, 뭐, 이번 과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겠죠. 이거 뭐, 실제 통용되는 대로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학교 뭐, 시험 문제라든지, 뭐, 옛날 교재라든지 전부 다 이거 warrant만 된다라고, were만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were 그대로 갑시다. 그건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법 과거를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my alarm clock didn't ring. 내 알람 시계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울리지 않았대죠. 그래서 이게 원인에서 so I wasn't on time for work. 내가 어디에 언제 뭐 했다? 직장에 지각 제 시간에 언제 뭐 하지 못했다? 과거에 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의 알람 시계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울렸다면 안 울렸다면 그렇죠. 그럼 기태야 나의 알람 시계가 과거에 울렸다면 어떻게 하면 돼? Had 그렇죠. Had rang. 그다음에 I 그것도 좋고 뭐. Could have
비 I could have been on time for work.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닙니까? 어디 틀렸는데? 그렇죠. 랭이 아니고 뭐예요? 롱이죠, 롱. 링, 랭, 롱이죠, 링, 랭, 롱. 명이 막 고치고 있거든요. 다 외웠지, 명이나? 거기 있는 거. 94개밖에 안 돼. 한 달인데 94개 못 외우겠냐, 그치? 그러니까 한달 넘었잖아. 난석달될것 같은데. If my alarm clock had rung, I could have been on time for work. 명이 지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 같은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빨리 뛰세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똥덜싼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됐습니까? 변비 걸린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I'm sorry, Gary was a doesn't eat hamburgers for lunch. 내가 언제 뭐 한대요? 내가 현재 유감스럽대죠. 게리가 언제 뭐 한대요? 현재 안 먹는데죠. 점심으로 햄버거를 안 먹어서 그 점이 짜증난단 말이죠. 이 새끼 웬만하면 좀 햄버거 좀 같이 사 먹으러 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IVC 가정법?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I wish Gary ate hamburger for lunch. 하면 되겠죠. 내가 현재 말한다. 게리가 언제 뭐 하기를 써 있는 건 과거지만 현재 먹기를.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 가정법이 적용되는 구간 속에 어떤 동사가 과거면 현재 거꾸로 그렇습니까? 현재에 거꾸로죠.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 안 했다 그러고 not 넣으려니까 doesn't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기대야? 기대야? 이번에 2차 시험 기대할게. 그쵸. 뭐 23개 중에 또뭐 13개, 14개 막 틀리면 보람이 없잖아. 그치? 정신 바짝 차리고 어? 뭐 당하지 않겠다? 요새 막 비트코인 사기 당했다고 난리 치잖아. 조금만 공부했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 아, 그럼 썰점 세기 하지 말고. 얘가 비트코인 처음 하고 이제 얘는 돈다 벌고 튀는 애들이야. 누가 기태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냥. 20살 돼가지고. 야, 기태야. 멋진 데가 있어. 너돈 모아놓은 거 있잖아. 투자해. 이렇게 돼.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공부를 왜 한다? 사기 안 당하려고. 그다음, 그가 문법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텐데, 그가 언제 문법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현재 향상시킨다면, 그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 나은 성적을 받을 텐데,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딱 쓸게요. 뭐라고 쓸래요? 뭐?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if 전의 시제는 과거, 그냥 주전의 시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됐습니까? 뭐 약간은 수학 공식처럼 이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언제 뭐가 아니니까 이건 뭘 써야 돼. 형태가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고. If he improved.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his grammar를 improve 시킨다면 그는 받을 텐데니까 he would could get 하면 되겠죠. 그럼 더 나으니까 이거 무슨 급 쓰면 될까? 비교급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더 나은 성적, better marks라고 하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more. 왜 세모 해놨잖아요. 아, 틀렸다 했나, 내가? 세모 했다가 세모 했는 거 들킬까봐 막 칠하고 있잖아. 그다음, if he improved his grammar, he would get better marks. 그럼 되겠죠. 뭐 말컬스를 써놨냐? 마음이 급하니까 막 집어뜯는 순간. 마크가 뭐 성적, 점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선 요리하는 법을 알면 좋을 텐데, 이거 언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 옆에다가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써놓고 하면 되겠죠? 그쵸. I wish는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I wish that절이죠. I wish 뒤에 있는 that절은 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I wish I knew how to cook fish 하면 되겠죠. I wish I knew how to cook fish.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를 깨닫게 되었나요? 뭐 보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없는데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씩 틀리셨더라고. 그래서 뭐 소감 감상문 발표 여기 많이 improved 됐던데 뭘 느끼셨나요?
3단 변화를 빨리 똥똥 빨리 쌓아야 되겠다 시원하게 찡가놓으면 안 되겠더라 뭐 그런 거 느끼셨다 어, 또 지훈이는 우드가 앞에 와야 된다 어, Have Wood PP 뭐 이런 거 없다 Would that PP, Could that PP 노래하듯이 그런가? 어, 또 철용이는 뭘 깨달았어? 사소한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소한 실수를 하셨나요? 아, 예. 아이들 누가죠? 아이 누라고 적었다. 누가? 그렇죠. 왜 너한테 누가 하는 얘기잖아. 너 수민이 뭘 깨달았어? 아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was 뭐 이런 거 wasn't 뭐 이런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때는 시계를 딱 똑바로 보고 이렇게. 시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너무 빵꾸 난 게 좀 많긴 해. 어. 빨리 배워. 왜 빵꾸 난 게 중1 때부터 빵꾸 난 거 다 지금까지 배우려고 그러니까 좀 빡세잖아 그쵸?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머리 안 돼 업데이트 시키고 2차 시험 예정해 놨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7조까지 숙제 풀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빙빙빙 간단한 얘기들은 뭐 옛날에 뭐 중1 때, 중1부터 중2 때까지 뭐 말하고 했던 것들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Amy promised to return home next month 그래서 Amy가 뭐 했다? 약속했다 무엇을 집으로 되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언제? 다음 달에 그래서 to return ho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일단 뭐라고 물을지 대답 좀 해주시고요 Harry hopes, Harry가 뭐한다? 희망한다 to go Belgium next year 내년에 벨기에에 가는 것 벨기움은 벨기에죠 헨리는 내년에 벨기에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to go Belgiu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to stop a car suddenly can be dangerous 뭐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어떨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to stop a car sudden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not give up이 아니고 not to give up 그래서 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do의 not know 뭐라고? no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not to give up 이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일단 그거부터 그래서 어, 철용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럴래? 그렇죠. 에이미는 다음 달에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What did Amy promise next month? 하면 되겠죠. What did she promise? 됐습니까? 그녀는 무슨 약속했었니? What did she promise? 하면 되겠죠. Next month 그대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Henry hope next year 하면 되겠죠. What does Henry hope? 헨리는 무엇을 소망하니? What does Henry hope? 하면 되겠죠. 무슨 소망을 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태 말고 수민이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무엇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be dangerous? To stop a car suddenly can be dangerous.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기태야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h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at is it이죠? 그게 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Not to give up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몽땅 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전부 다 투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적 요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어로 사용됐습니까? Promise의 목적어죠. 그렇죠. 얘는 Hope의 목적어죠. 얘는 뭐로 사용됐어요? 주어로 사용됐고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렇죠. 보호라 했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명사 보호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게 궁금해서 물으니까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아니? 라는 문장 만들 준비 됐죠? 그쵸? 너는 무엇이 위험할 수도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볼 준비 됐죠? 됐습니까? 너는 아니? Do you know? 무엇이 위험할 수 있는지? What can be dangerous? 아무튼 do you know what can be dangerous?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어순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요? 너는 무엇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너는 무엇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at do you think can be dangerous? 이런 거 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배웠죠. 그쵸? 한참 전에. 그쵸? 오케이.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1학기 때 만약에 3과까지 시험을 친다고 봤을 때 3과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제일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곱살이 낀 것들 뭐 강조형 법무학과 이때 강조형 이거 빼면 투부정사 파트에 so that 구문 들어가니까 투투 효과하고 enough to do 하고 연결해서 so that 구문 뭐 너무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go there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It was too cold. 그쵸? To go there. 뭐 이런 거. 가정법 이제 가정법은 됐어. 가정법? 아 가정법? 가정법도 나옵니다. 가정법 나오니까 지금 하고 있죠. 뭐가 나오냐면 should have PP가 나와요.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 그 다음에 to get along with them is not easy.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은 뭐 쉽지 않다고요. 어떻게 한다?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them. 뭐 이거 가주어 진주어죠, 이거. 그렇죠? 주어 부분이 이렇게 무지하게 길어지는 꼬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주어 진주어.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them.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 To paint the wall is hard work. 그 벽을 색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It is a hard work to paint the wall. 하면 되겠고, 가주어 진주어. To have a true friend is lucky. 뭐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뭐, it is lucky to have true friends. 뭐 여기에 이거 뭐 가지고 뭐 애들이 와, friends인데 뭐, 아, 와야 된다. 이지라면 얘 등신아,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 친구들은 운이 좋다가 아니죠. 내 친구들은 운이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 친구들 로또 맞았대. 이게 아니고. 친구를 사귀는 행동. 다시 말해, 그것은 운 좋은 일이다니까. 이수로. 프렌즈의 S 보고 복수다. 이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칼질하기. 누구는? 칼은. 무엇을? 그 과제를, 입니까? 무엇을 그 과제 끝내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시제는? 그래서 칼. decided to finish the projec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은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다? 가게에서 꼽아는 것이다. Her job is to sell flowers at the shop 하면 되겠죠. 뭐 flowers 못 쓰는 친구들 없겠죠. Her job is to sell flowers at the shop. 그 다음, 농구하는 것은 재밌다. To play basketball is always excit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절대로 그의 친구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시죠. 그렇죠.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약속했다? He promised. 절대입니다, 절대. 뭘까? Never to lend any money to his friends 하면 되겠죠. 되게 쉽죠? 그렇죠? 아닙니까? 자, 여기서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이 중에 to do 대신 doing 쓸 수 있는 것들 다 표시해 보세요. 됐습니까? to do 대신 doing 쓸 수 있는 것들 다 표시해 봅니다. doing도 동명사로 해서 명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ABC요. 1, 2, 3, 4 중에서, 1, 2, 3, 4 중에서 to do 대신에 doing 쓸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we decided to finish the project. The job is to sell flowers at the shop.
Like basketball is always dying. You promise never to lend that money to his friend. 잠깐만. 아. 다 됐습니까? 2번하고 3번이다. 왜? 왜? 그럼 얘는 왜 피니싱 왜 안 돼? 그렇죠. 디사이드는 원투 같은 애죠. 그렇죠. 막 원투로 가시는 거예요. 얘는 프라미스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디사이드 프라미스는 원투처럼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얘는 지금 뭐로 쓰였습니까? 2번은 주 목보 중에 뭐로 쓰였어? 그렇죠. 보호로 쓰였죠. 그러니까 벌잡 is selling flowers at the shop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목보 중에 뭐로 쓰였어? 그렇죠. 그래서 play basketball is always exciting. 근데 이 꼬라지를 잘 안 쓰죠. 어떻게 쓴다? It is always exciting to play basketball. 가지고 진주어금을 쓰겠죠. 또 칼질 해볼까요? 누구는? 무엇을?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한다? 원한다. 시제는? I want to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I want to win the game. 그래서 기태야, want 대신 뭘 써도 되지? want요? 네. 아, decide. 아, 결정한다면 그 decide. 아니요. decide를 써도 똑같은 뜻이 되나? 아니야, 네가 틀린 거잖아. 지훈아, 뭐 써도 되지? 딱 하면 눈치를 딱 찰 때도 되는 거야. 명인아, 뭐든 뭐, 이 원투 대신 못 쓸 수 있을 것 같아. 호프, 호프를 써도 되겠죠. 호프를 써도 비슷한 뜻은 되겠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Would like 해야 되겠죠. 지훈아, 이제 눈치 챘어? Would like 하고 뭐하고 똑같다? Want 하고 똑같다. 마르고 딸겠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왜 like 하고 비교하겠습니다. like 하고 would like는 like가 있는 점만 똑같지 똑같은 게 아니라 해서 like는 목적으로서 to do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죠.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 둘 다 똑같은 뜻이죠. 하지만 would like는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I would like to swim 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쵸? 다음에 2번 무엇은 어떻다? 쉽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쓰라고 그러네? 그쵸? 그 뭐 쓰란 말이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it is not easy to read this book 하면 되겠죠. It is not easy to read this book. 오케이. 다음 의문사 to do. 의문사 to do에서 우리 좀 할 길을 위스 그치? 그렇죠. 여러분들 의문사 투두는 그냥 의문사 투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의문사 투두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 문법이죠. 그렇죠. 어떤 문법과 연결 문법인가 이거. 그렇죠. 뭐 간접 의문문과 연결 문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시작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의문사 투두를 1과과 2과에서 아마 설명하실 거야. 그 다음에 또 오늘 갑자기 2관과 3관에서 간접 의문문을 막 설명하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대 되지? 난 네. 벌써 간접 의문문 끝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얘들아, 모여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해 안 되는 애들 다 와, 막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막 이러면서. 오케이? 할 수 있지? 할 거지? 그치. 갑자기 선생님이 간접, 막 이러면서.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shut the mouse and sit down, please. 쉬세요. 선생님 피곤하신데 바카사 딱 들이면서 뭔가 내가 설명할게 막 설명했어 막 애들 막 완전 끝내주는 거예요 막 관점 그쵸 막 애들 막 관점 의문에 이제 니네 기태반 애들이 전부 이제 기태한테 막 나중에 막 40 먹어갖고 막 술 마시면서 애들 막 영어 영문학과 가갖고 영어 교수 막 돼갖고 기태한테 막 악수 막 하면서 와 기태야 그때 니가 막 관점 의문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들었어 막 이렇게 이해가 쉬운 줄이야 뭐 그러죠 그쵸 뭔가 그때 또 수민이한테 또 사기당 해가지고 울면서 술 마시러 가지 말고 수민이하고 연락 안 돼 막 이러지 말고 됐습니까? 사기치지 마 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she is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죠. She is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 그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중국어 말하는 방법을
좀 이따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He didn't tell me. 그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뭐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Who to invite to the party죠. 누구를 뭐 해야 할지, 누구를 파티에 초대해야 될지를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뭐로 바꿔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 asked the taxi driver where to 이거래 where I should get off죠. Where I should get off. I asked the taxi driver where I should get off. 이거는 해석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다르게도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let me know.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겠죠.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 이것도 뭐 해석도 해주시고요. 뭐 이 부분을 또 좀 다르게도 바꿔주시고요. 예, 그래서 3번부터 해볼까요? I asked the taxi driver where I should get off. 는 무슨 뜻인 것 같아, 철영아? 어. 어, 뭘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앞 택시 기사에 요청했다. 내가 어디에서 내린다고 요청했다. 그니까?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죠, 그쵸? 그렇잖아. 그쵸?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의문사, 지금 뭐 배우고서 의문사 플러스 투드는 뭐랑 연결됐다고? 간접 의문문이야 연결됐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이거 택시기사한테. 내가, 겟오프가 내리다니까 내가 어디서 내려야만 되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내려야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철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가 택시 타고 갔는데 지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지가 왜 몰라, 왜 물어봐. 외국인이다, 치자. 알겠습니까? 외국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데, 뭐, 서울역에 처음 가봐. 그쵸? 그럼 지가 어디서 내릴지 압니까? 뭐죠? 그냥 택시 운전기사 했을 때, I want to go to Seoul Station.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밖에 쳐다보면 지금 서울역 다 와가는지, 다 안 와가는지 지가 압니까? 모르잖아. 그쵸? 그니까, 물어본 거죠, 그거. 제가 어디서 내려야 돼요? 다 와갑니까? 이거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 문장의 뜻이? 그 다음,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한번 해석해보자.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 뭔 뜻인 것 같아? 그렇죠.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죠. 나에게 알려주렴. When I should go to bed. 내가 언제 자러 가야 될지를 좀 알려달라. 됐습니까? 지가 자러 갈 시간을 모를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 지훈아 고개 그만 돌리고 저 헤드뱅잉 그만 하시고요. 락 음악 안 틀어놨습니다. 막 이러고 계시는데 약간 불안합니까? 아니요. 불안한 거 없지? 감나 옆에 클래식 음악도 들리고 하는데 마음 좀 진정하고 막 지훈이는 막 헤드뱅잉 하고 있고 명인이는 막 머리 이러고 있고 그래서 How to speak Chinese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How I should speak Chinese. 그래서 그녀는 뭐한 중이다? 배운 중이다. How she should speak Chinese. 그렇죠. How she should speak Chinese. 뭐 should 대신 꼭 무슨 뭐 이거 should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것보다는 뭐 can 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can 쓰는 게 좀 더 느낌이 산다고. She is learning how she can speak Chinese. 어떻게 그녀가 중국어를 말해야 할지. 그러니까 오케이. 얘만 분리할 줄 알죠? How she can speak Chinese. 얘만 떼낼 줄 알죠? 기타에 떼내도 와.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야? She is learning 더하기? 그쵸? 그렇죠? 떼라 그랬으니까 딱 자르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쵸? She is learning how she can speak Chinese. 이렇게 잘라 그래서 잘랐어. 그치?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명인아? 왜 준비가 안 돼 있어? 항상 난 명인 아저씨도 나한테 다 물어볼 거야. 나한테 늘 물어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 She's learning how she can speak Chinese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라고 얼마 전에 배웠지? 오케이, 수민아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지?
She is learning. How can she? 그렇죠. How can she speak Chinese? 이거 합쳐진 거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어떻게 how 그녀가 말할 수 있을까요? Can she speak? 됐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배웠지는 거? 뭐라 제목이 뭐였는데 이거? 제목 뭐였는데?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간첩 의문문 아니고요. 미안. 다음에 he didn't tell me 미안 who to invite to the party. 그렇죠. 지훈이가 날 비웃었어. 아니, 지훈이한테 아니, 시킬게. 아니, who to invite to the party는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Who he 오 내가 알았어 이제. 잠깐만요. 아 Who I should invite? 아, 잠깐만요. Invite to the party. 일단 해보자. 자, 일단 원래 문장부터 해보자. 그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과거에 말을 안 했죠. 이걸 그대로 해서 누구를 파티에 초대해야 할 초대했었는지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과거니까. 그렇죠? 그는 나한테 말을 과거에 안 했습니다. Who to invite to the party? 파티에 누구를 언제 초대했는지, 언제 초대했는지, 과거에 누구를 파티에 초대했었는지 나한테 말을 안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쓸 주어 때문에 고민한 게 당연해요. 내용상, 그렇죠. he죠. 알겠습니까? he가 좋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렵냐면 의문사 플러스 to도에는 뭐가 필요 없어? 주어가 필요 없죠. 근데 얘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간접 의문 형태일 때는 뭐가 되살아나야 돼? 주어가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 주어를 뭐를 써야 할지는 뭐에 달린 거다? 해석 능력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should 쓰는 것보다는 who he invited 이게 좋겠죠. 누구를 초대했었는지를 나한테 말했었다. 누가 그가 이 말이죠. 그 남자가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었는지 who he invited to the party 이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who he invited to the party는 떼내면 어떻게 되죠? who he invited to the party죠. to the party who he invited 이 부분만 갖고 놀면 돼. who he invited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Who he invited만 빼내면. 끊을게 아니고 후 주어 동사야. 요 부분만 쪼물딱 거리라고. 요 뭐 있어 이 안에? 어? Invited인데. 그러면 뭐예요? Who Did he invite가 되겠죠? Who did he? 그가 누구를 초대했었는지 Who did he invite? Wh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Whom이죠. Whom. 목적격이니까. 누구를 초대했었는지. 그 다음 나 이해했다 그랬어. 우리 때. 나 다 들었어.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는 수민아 이거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Let me know. 그렇죠. Let me know when to go to bed. 언제 자러가야 할지. When to go to bed. Let me know when to go to bed.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꿨어라. I found out where to buy appliances cheaply. Appliances가 뭐든가요? 그렇죠. 가전제품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알아냈었다. 언제 알아냈었다. 언제 알아냈었대요. 언제. 과거에 알았죠. 어디서 가전제품을 싸게 사는지를 어디서 가전제품 싸게 사는지 알았어. So I found out where I should buy appliances cheaply. 뭐 should 대신 뭐 느낌상 어디서 싸게 내가 살 수 있 아 갑자기 살 텐데야? 가전제품 아니야? 살 수 있는지니까 should 꼭 쓰는 게 보다는 could를 쓰는 것도 좋겠죠.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 I found out where I could buy appliances cheaply. Okay. 그래서 please teach me how to play chess. 뭐 해야 될래요? 나한테 좀 가르쳐 달래줘. 뭘 가르쳐 달래요? 그렇죠. 체스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줘. 그러면 please teach me how I
can play chess. 뭐 물론 can 자리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should를 써도 되지만 내용상 내가 어떻게 체스를 할 수 있는지. God, please teach me how I can play chess. How I should play chess. Could you tell me what to bring to your house?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너의 집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Could you tell me what I should가 내용상도 좋네요.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안 되겠죠? Could you tell me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예? 쿠드 하면 이거 캔이 지금 뭐 이거 뭐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 얘기하는 겁니까?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이면 시제를 맞춰줘야죠. 지금 명령문이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 체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재 또는 미래잖아. 그렇죠. 여기 쿠드는 안 되죠. 됐습니까? 내가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please teach me 더하기 뭡니까? 내가 직접 물어봤어 상대방한테. 어 뭐라고 직접 물어보겠어? 그렇죠. How can I play chess? 어떻게 내가 체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How can I play? 얘도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What should I bring? 내가 뭐 가져와야 돼? 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게 간접의문 직접의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라 는 것을 누구에게 저에게 뭐 해달라 명령문이죠. Please tell me whom to send the letter to. 여기 딱 해놓고 딱 별표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다 뭐라 쓸래? 그렇죠. 살아있네. 근데 중1로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그렇죠. 중1로 갑자기 왜 갈까? 중1 때로 슉 갑니다. A에게 B를 보내다가 뭐였지? Send A, B. 그렇죠. Send A, B. 매정식이라면서 배웠냐 하면 사형식. 수요동사형.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알죠? B를 보낸다. Send B. A에게 to A. 그래서 여기 2가 있는 거죠. 지금 send 뒤에 자 이걸 보고 A에게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배웠냐면 이거 간접 목적어라고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무슨 목적어로 배웠어요? 직접 목적어로 배웠죠. 지금 send 뒤에 letter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야 무엇을이야. 그러니까 the letter는 지금 무슨 목적어야? 얘 직접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는 사형식의 형태가 아니고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전치사 2를 써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뭐로 바뀐 다음에 후로 또는 후부로 바뀐 다음에 앞으로 끌려 나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어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는데 틀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얘 살아있어야 돼요. Please tell me whom to 또는 whom 대신에 who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Please tell me who to send the letter to.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우리말에 있어 없어? 전치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얘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형식들이 뭐 send the letter to me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자꾸 빼먹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면 내기를 좋아하죠. 투 없는데 애들이 알아 모르나. 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약간은 어려운 뭐 문제 중에 하나겠죠. 칼질학입니다. 누구는? 수는 무엇을? 뭐 했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 과거에 몰랐네요. 수 didn't know how to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How to ope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whom to send the letter to 라든지 how to open the box 좀 이따 뭔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 그래서 세 번째 거 누구는 크리스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라 는 것을 뭐 했다? 조언해 주었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뭐 크리스 advise me what to read. 그렇죠. What to read first 하면 되겠죠. 뭐 좀 얘도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 who to send the letter to 는 수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Please tell me I should send the letter to 하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Okay. Who I should send the letter to 만 빼내고 싶어. 명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다. 어. 빼면 빼면 어떻게 될까? Who should I? 그렇죠. Who should I send the letter to? 누구에게 먼저 누구에게 who 하죠. 누구에게 who? 그다음에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주어하고 동사 찌끄레기들 갖고 놀면 된다고. 묻는 말 안 묻는 말. 됐습니까? Who should I send the letter to? 이게 직접 묻는 거죠. 누구한테 먼저, 누구한테 편지 보내야 돼요? 라고 직접 물으면 Who should I send the letter to? 됐습니까? 그 다음 How to open the box? 지훈아 얘만 빼내면 아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How I should open the box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쵸? 그쵸? How I should open the box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How is who 아니 How she should open the box 해도 안 해도 되겠고요 아니 되는 아, 이건 당연히 되고요 네. 그다음에 should 대신에는 느낌상 could didn't 놓으니까 됐습니다 How she could open the box 됐습니다 그러면 How she could 너무 복잡한가요 How she could open the box만 누구한테 빼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해보세요. 그렇죠. How could she open the box? 그렇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상자를 열 수 있었니? 라고 직접 물으면 How could she open the box? 하고 물음표 직접 묻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초록이 가면 되겠네. Chris advised me what to read first만 빼내면 아니 다른 표현하면 What I should read first. What I should read. 여기에 I를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나한테 그렇죠. 크리스가 나한테 충고했는데 무엇을 먼저 읽어야 될지 충고했다면 누가 무엇을 먼저 읽는 거야? 그렇죠. 충고받은 내가 무엇을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 I를 쓰는 거죠. 그러면 기태야, What I should read first만 빼내면? 그렇죠. What should I read? 됐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겠네요. 오케이. 무엇을? 아, 그곳을이야? 그냥 할지라, 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줘? 말해줘. 그쵸. 이거 딱 봐도 말해줘라는 동사가 많죠. 그쵸. 여기에서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당연히 뭐 써야 돼요? 그쵸. 왜? 몇 형식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3형식 해도 되고, 4형식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말하다 동사 중에서 수요 동사인 건 뭐밖에 없다? tell 밖에 없죠. 그러니까, tell A, B 하든지, tell B to A 하면 되겠죠. 그쵸? 기태야, tell A, B 할래? tell B to A 할래? tell B to A. 오케이, 철영. 그래서 tell B to A로 해줘. tell B to A 구조로 하고 싶대, 기태가.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기태가 부탁한 깡그리 무시했는데? tell A, B인데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Please tell where to send the flower to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tell A를 tell B to A로 바꿀 수 있다. A에게 B를 말해주다. 그러니까,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야. Please tell where to send the flower. 누구에게? To me. 해도 된다고요. 답지에는 분명히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이걸로 적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where to send the flower 가지고 좀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좀 이따가. 그쵸? 그쵸? 준비됐어? 준비해봐. 시간 줄게. Where to send the flower 가지고 우리가 뭔 짓을 하게 두 가지 짓을 할 거 아니야. 1단계로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거 있다. 자, 누구는 너는 무엇을 뭐 하니 언제 하니 현재 하니. 근데 should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눈치가 빤하죠. 그렇죠? 그럼 넌 아니? Do you know? 그 다음에 how I겠네요. 그렇죠. How I도 되고요. How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How I should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근데 느낌상 do you know how you should, how I should 어느 게 나올 것 같아요? 너는 그 문제 여러분들 수학 문제 친구가 들고 왔어. 너 그 시험 문제 푸는 방법 아니? 누가 좋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How you should. 그리고 should는 그렇다면 좀 느낌 should를 쓰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거보다는 뭐가 좋겠다. could나 can이 좋겠죠. can이 더 낫겠죠. Do you know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그래서 여기 should를 억지로 쓰라고 했는데요. 그보다는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이 느낌은 더 낫겠습니다. Do you know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가지고도 뭐 얘기할 게 있겠죠. How you can solve can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훨씬 더 정확한 좀 제대로 된 문인 것 같아서.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자, 그럼 기태야 마음속에 준비했던 거. 그렇죠.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Where to send the flower는 이 자리에 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지?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Where the flower to send? Where the flower? Where the flower to send?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네가 아 생님 Where does? 됐고요. 잘 들어보세요. Where 뒤에 뭐가 와야 돼? Where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와야 된다고. 어? 자 그러면 다 본 해석 버전 설명. 자 여기 해석은 써 있지. 그러면 어떻게 바꾸란 얘기야? 나한테 말해줘. 누가 내가 이 말이야. 내가 어디로 그 꽃들을 보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말해달란 말이야. 나한테 말해달라 했으니까 이거 보내는 샌드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보내는 거야? 나한테 꽃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편지 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 편지를 네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나한테 얘기해주겠어. 그 꽃을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나한테 얘기해달라겠어. 응? 내 지금 뭐야? 지금 꽃이 있어. 친구가 야 앞에 조용한 야 꽃 좀 갖다 줘봐. 어? 설명이 나 당에 누가 묶었어? 네가 해. 좀 해줘. 꽃 좀 보내줘. 어디 뭐? 어디로 보낼 건데라고 묻는 거 아니야. 그럼 보내는 건 누구야 지금? 네 말을 듣는 철영이가 보내는 거잖아. 어? 그럼 여기 봐봐.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한테 말해달라고 얘기는 이 꽃 보내는 샌드의 행동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라니까. 내가 여기다 내가라는 말을 넣을 수 있어. 여기다 갈로 치고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 내가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한테 좀 말해달라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닙니까? 네가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한테 말해줘야. 내가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한테 말해줘야. 네가 회사 취직했어. 사장님이 꽃을 확 찍어 던지면서 야 이 꽃 좀 보내 있어. 뭐야? 그럼 너 뭐라고 물어볼 거야? 누가 그 꽃을 어디로 보내는다고? 제가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내가 보내야 할지라는 걸 영어로 하면 어디로
where 내가 보내야만 할지 I should send가 되겠지. 어? 그래서 please 이 표현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Please tell me where I should send the flower. 됐습니까? Where I should send the flower. 자, 이거 틀렸죠.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틀렸죠. 아, 아니다. 아, where구나. Where구나. 여기에 where I should, where to send the flower to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해야 돼. To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죠. 왜 안 해도 되죠. 자, 이 그렇죠. 이 where가 뭘 잡아먹었어? to를 잡아먹었죠. 이해가 안 되죠. 전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이 만약에 이 문제가 그 꽃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말해줘였다 치자. 어, 그 꽃을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나한테 말해줬으면 please tell me who to send the flower to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I go to school 하고 그 다음에 어 간단한 문장할게. I see the school. 이 두 가지가 있다 진짜. 그러면 I go to school에서 to school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여러분들은? Where do you go? 라고 묻죠. 그렇죠? 근데 I see the school에서 the school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 you see?라고 묻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ere는 뭐가 포함된 거다? where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어디로 보내야 할지이기 때문에 please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하면 되지만 만약에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말해달라 하면 please tell me who to send the flower to 해야 된단 말이에요. 4개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4개 얘기하겠죠. When, where, how, why. 걔들은 뭘 잡아먹었다? 전치사 잡아먹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사죠. 전치사를 잡아먹기 때문에 부사인거죠. 그 다음에 어 민수 다 했지? 어? 오늘 프리 수업하면 되지? 아 시험이요? 어. 네, 시험은 했어요. 시험은 했어요. 뭐는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 형용사처럼 쓰는 부정사에 대한 얘기. I have something to tell you겠죠?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 다음에 Brian bought the book to read겠죠 뭐. Brian bought the book to read on the plane to London. 그 다음에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겠죠? 윗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Tom is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but the rent for the house is high. 그래서 렌트가 뭐든가요? 집세. 그렇죠. 임대료죠. 맞습니다. 임대료. 맞습니다. 집세. 그러니까 네,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너한테 말해야 할 어떤 것. 무슨 시? 어떤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전 형용사일 거예요. Brian bought the book to read on the plane to. 브라이언은 뭘 샀대요? 책을 샀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샀대요? 런던의 비행기에서 읽을 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펜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펜은 펜인데 어떤 쓸 펜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쓰기 위한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Tom is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Tom은 뭘 찾고 있대요? 어떤 집을 찾고 있대요? 어떤 집? 살 집. 그러나 그 집 임대료가 어떻다? 비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in은 왜 있어야 됩니까? 나는 집 안에 산다. I live in a house. 됐습니까? with은 왜 있어야 돼요? 나는 펜으로 글씨 쓴다. I write with a pen이니까. 그래서 애들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Sam needs an advisor겠죠. Sam needs an advisor to talk with. 됐습니까? Talk with.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다음에 they have no children to take care of. 다음에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friends겠죠?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friends? 그래서 친구를 사귈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니 말이죠? 친구 사귀는 방법, way to make friends. 다음에 뭐 they have no children to take care of. 그들은 돌볼 아이들이 없다. 어떤 아이가 없다고? 어떤 아이가 없어? 돌보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가 많다고? 해야 할 숙제. 그렇죠. 그 다음에 advisor가 뭐예요? advisor. 그렇죠.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죠? 고려하다. 응? 컨서브는 도대체 뭐야? 컨서브 보존하다. 아니요. 몰라요? 컨테리. 다 쓴다, 다 써. 카운셀러. 어?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같은 말이죠. 샘 needs a counselor to talk with.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번하고 3번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Sam needs an advisor to talk with. They have no children to take care of. 그렇죠. 왜 1번하고 3번을 우리가 같이 봅니까? 응? 뭐에 있네? 살아있네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숙제하다. Do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만들 거 없고요. 다음 계속해서 그는 책 살 돈이 없대요. He has no money to buy books. He has no money to buy books. 그 다음에 학교 가야 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깨운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I need a chair to sit on.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물어봐야 할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him. 그 다음에 배우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 His wish to become an actor. 가 뭐 했다? Came true 했다. His wish to become an actor. 뭐 become 자세히 써줘야 됩니까? His wish to become an actor came tr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기 좀 해주세요. 3번만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렇죠. 왜 on이 있어야 됩니까? 의자에 앉다가 뭐다? 그렇죠. sit on a chair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살아있네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거 끊어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졌다. It came true죠. It came true. 그렇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야? 그의 소망이죠.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 됐습니까? 배우가 되려고 하는. To become an actor 하려고 하는 wish가. 됐습니까? 배우 되다. Become an actor. 됐습니까? 배우가 되기 위한 To become an actor 하면 되겠죠. His wish to become an actor came true. It came true. 칼드락이 누구는? 그는 무엇을? 선물할 뭐 했다?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그의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 아? 그는 샀다 이러면 되겠죠? 그는 샀다. He bought. He bought what? A gift. Gift는 gift인데 뭐 하기 위한? To give to his mom 하면 되겠죠. He bought a gift to give to his mom. To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He bought a gift to give his mom 되고요. He bought a gift to give to his mom. 보통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To 뭐 연달아 쓰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는? 세미는 무엇을? 뭐 하다? 그쵸.
뭐 좀 우리말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죠. 그쵸? 말이 안 그렇죠.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아 뭐.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그는 뭐 세미는 뭐 먹을 스푼이 필요하다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왜 굳이 이걸 썼을까 이 말이죠. 세미는 먹을 스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냥 만약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그냥 세미는 스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세미는 먹을 스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꼭 이걸 꼭 씁니까? 안 쓰죠. 왜 썼을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세미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미 needs what? 어 스푼이죠. To eat with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스푼으로 밥 먹 스푼으로 먹다 eat with a spoon. 얘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됐습니다. 이런 with을 보고 무슨 with이라고 한다. 무슨 전치사 도구의 전치사죠.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다. 스푼을 사용해서 먹다 eat with a spoon.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는 전치사 살아 있어야 되는 것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 너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지금 이딴 거 안 배웠으면 이렇게 했겠죠. You shouldn't smoke in the office. 이거죠. 그래서 you shouldn't smoke in the office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러 된다? 시제는 뭐? 그래서 you are not to smoke in the offic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ou shouldn't smoke in the office 대신에 이 표현도 알고요. you shouldn't smoke in the office 해도 되고 you are not to smoke in the office 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무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뭐 또는 뭐 금지라고 해서 상관없죠. 금지하는 말이다. You mustn't smoke in the office. You are not to smoke.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서 미술관에서 무엇을 다양한 그림을 뭐 할 수 있다? 우린 볼, 이거 안 배웠다 치고 우린 볼 수 있다. We can see. We are able to see. 무엇을? A variety of paintings. 어디서? In the gallery. We can see, we are able to see.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다? We are to see. 됐습니까? 아, we can see 하면 해도 될 거, we are to see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가능 또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우리 볼 수가 있어. We can see, we are able to see. 그 다음 만약 네가 시험에 통과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 만약 네가 시험에 통과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야.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아니 무슨 문이라 그랬더라. 그렇죠. 이게 조건문이라 했죠. 이거 가정법 아니라 했어. 조건문의 특징은 if절에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말고 원래 형태들이 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안 배웠다 치고 만약 네가 통과하려고 한다. 아, 만약 네가 통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이거 찾아오라고 한 기억이 나죠. Intend to do. 뭔 뜻이었죠? Intend to do. 아무도 기억 안 나죠. 대신하다? 아, instead로 보인다, 인텐드가. intend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이죠.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그니까 이건 아직은 안 배웠지만,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입니다, 원래는.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가, 만약 네가 시험에 통과하려는 것을 의도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intend to do,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그래서 원래는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를 어떻게 할 수 있다? if you are to pass the test 해도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하고 같은 뜻이다.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 if you are to pass the test, you must study harder.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의도라고 얘기하죠.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의지. 그 다음에 누구는 수상은 언제 다음 달에
방문하다네, 그렇지? 방문하다가 뭐지? Visit. 그러면 어디를이야? 무엇을이야? 무엇을이죠, 그렇죠? Visit은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파키스탄을 뭐 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거 안 배웠다 치자. 그러면 he라고 치죠. He is going to visit죠. 이거 원래 그렇죠? He is going to visit 또는 he will visit을 어떻게 할 수 있다? The prime minister is to visit 할 수 있단 말입니다. He is going to visit을 he is to visit Pakistan next month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예정이라든지 또는 뭐 계획이라고 하면 되겠죠. Be going to do 대신에 be to do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구는? 제이컵은 어떤 뭐였다? 어떤 뭐였다? 그의 조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뭐 그러니까 제이컵은 그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얘기는 언제의 미래야? 과거의 미래죠. 그러면 이런 거 안 배웠다 치면 he로 치고 he wouldn't able to return 뭐, 아 난 넣네 he would 그럼 never 하면 되겠네 he would never able to return to his homeland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he would never able to겠죠 he would never be 넣었죠 he would never be able to return 그래서 would never be able to를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다 Jacob was never 그렇죠. was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return은 원래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기 때문에 원래 to를 아 잠깐만 return to 여기 원래 써야 됩니다. he was never to return to his homeland. return the book이 뭐야? 그렇죠. 그때는 return이 타동사죠. 알겠습니다. 근데 return이 어디로 되돌아가다 할 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return to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 칸수를 잘못 냈습니다. return his homeland 되는 줄 알고 있네요. Jacob was never to return to his homeland. 되겠고요. 그다음 B 같은 뜻이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speak on TV tonight.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의 예정이죠. 계획이죠. 그렇죠. The president is to speak on TV tonight 해야 되겠고 She thought he was destined for her husband. Be destined for 배웠죠? Be destined for her. 이거 뭐뭐 할 운명이었다죠? 줄여서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하면 되겠죠? She thought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왜 be가 오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될 운명이었다니까 그녀의 남편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he could spend their honeymoon in New Zealand 그래서 이거는 언제 뭐 과거의 능력이죠 그는 그들은 그들의 신혼여행을 뉴질랜드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그럼 과거의 능력이가 they were to spend 하면 되겠죠 they were to spend their honeymoon in New Zealand 아, 과거의 능력 비동사의 과거형 to do 할 수 있다 if you want to lose weight you must exercise every day 뭘 나타낸 거다? 의도죠 의도 뭐뭐 할 의도를 원래는 if you intend to lose weight 하고 갖다 했죠 if you intend to lose weight 그러면 if you 시제가 뭐입니까 당연히 if you are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if you are to lose weight you must exercise every day 그 다음에 you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when you install a software program 그래서 instructions가 뭐든가요 그렇죠 지시사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를 일단 must 있으니까 이거 의무죠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you are to follow죠 when you install 자 여기서 좀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be to do 강화 보니까 문제 졸라 쉽죠 그래 그래요 그렇죠 문제 손나 쉽잖아 그렇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if you are to lose weight이 툭 튀어나와 if you are to lose weight
You are to follow. You are to follow the instructions.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게 없겠죠. 위에 있는 게 없이 얘들이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지만 You are to follow the instructions가 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보고? 앞뒤 문장을 보고. 그래서 얘는 문법은 쉽습니다. 어 그래 뭐 전부 다 뭐 여기에 must follow니까 뭐 현재니 현재죠. 이거 뭐야? 뭐 이거 현재네. 이 could spend네. could spend. 또 과거네. 그럼 뭐 were to도 쓰면 되겠네. 어? 그 다음에 이거 is going to네. 그럼 현재 쓰면 되겠네. was destined to네. destined for네. 그러니까 was 이 과거니까 과거 쓰면 되겠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절대로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she thought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하면 니들 눈에는 뭐가 보이지만 이게 보이지만 뭐가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밖에서 놀아서는 안 돼. 뭐 이거 뭐 일단 원래 배웠던 거 넌 놀아서는 금지하고 있네요. 넌 놀아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play outside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You shouldn't play outside. 넌 밖에서 놀아서는 안 돼. 근데 You shouldn't play outside를 어떻게 해야 된다? You aren't to play outside. You are not to play outside.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you aren't to play outside가 보이지만 you shouldn't play outside가 보여야 된다는 게 이 과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후 3시에 그녀를 만날 예정이다. 이거 말고 원래 배웠던 거 뭐뭐 할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meet her at 3 p.m.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이렇게 똑같이 써도 되겠죠. We are going to meet her at 그래도 개 똑같아요. 그러면 We are going to mee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e are to meet her at 3 p.m.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몇 종이지? 10종 딱 했네요. 8할 차례죠, 다음은. 오케이. 그래서 더 해야죠. 그렇죠. 부사처럼 쓰이는 거. 그러니까 왜 명인아 왜? 이제 중3이잖아. 아, 2시간 정도 간정하게 아, 좀 힘듭니까? 에이 솔직히 힘들잖아. 뭐 안 힘들어. 에이 꼭 치지 마. 막 지금 막 허리 막 부러진 사람들처럼 막 이러고 있고 막 난리 치는데. 너는 제2의 등뼈가 거기 옆에 있잖아. 네 등뼈 대신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내주세요.